자, 개념수행 128페이지 독립종속 볼게요.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닙니다. 계산은 조건부 확률의 계산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고, 이 부분은 개념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말로 나오는 기역, 윤지금 문제 위주일 테고, 그 다음에 문제마다 늘 나올 겁니다. 독립일 때, 종속일 때 이렇게. 특히 독립 많이 보게 될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은 뭔가요? 대한독립만세, 뭐, 무슨 의미입니까? 일본 보고, 우리 손대지 말란 이야기죠. 상관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확률도 같은 의미예요. 독립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 사건 AB가 있는데, 두 사건 A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거,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간에, 사건 B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예를 들수 있냐면, 여러분이 맥도날드를 가가지고, 햄버거가 네 종류가 있고, 음료수가 세 종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12가지라고 답을 할거 아니야, 경우의 수가. 한 개씩 고른다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건 어떤 거를 내포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상하이 버거를 골랐을 때, 상하이 버거는 왠지 콜라가 좀더 땡기더라. 빅맥 같은 경우에는 왠지 사이다가 땡기더라. 이래 돼버리면 이거 12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겠죠?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12가지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햄버거 무엇을 고르든지 간에 음료의 영향을 안 줘야 돼요. 상관없는 거죠. 음료수 뭐를 고르든지 간에 햄버거가 영향을 안 줘야 돼요. 그래서 독립이어야지만 여러분은 꼽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말이 없었죠. 중학교 때는 모든 독립만 계산을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와서 우리는 종속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당연시 생각했던 이 독립이라는 부분을 좀더 수식화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이 뭐냐면 햄버거를 내가 고름에 있어서 음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그 전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말로 표현해 보면 사건 A가 일어나든 말든, 내가 상하이 버거를 고르든 말든, 뭐 사건 B 음료를 고르는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게 바로 독립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건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비바 A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러면 A 햄버거를 할까요? 내가 상하이 버거를 고르고 콜라를 고른다. 또는 상하이 버거가 아닌 A의 여집합이니까 뭐 빅맥 할까요? 빅맥을 고르고 콜라를 고른다. 이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야. 내가 상하이 버거를 고르든 빅맥을 고르든 상관없이 내가 콜라를 고르는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PB가 돼야 됩니다. 이게 조건부 수식을 이용한 독립의 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둘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강조. 이 조건부에서는 뭐가 먼저 발생합니까? A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B잖아요. 그런데 A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항상 여기서 분자 개념이 되는 PB가 된다. 이걸 우리는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상관 안 하는구나라는 이야기. 자, 그렇다면 뒤에 나올 이야기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A가 안 일어나도 B가 일어날 확률은 똑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마 뒤에 나올 거니까 뒤에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종속은 여러분이 수식으로 종속을 찾아내기가 상황, 현실적으로 상황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말로 질문을 해볼까? 짝수의 주사위를 하나를 굴려서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과 홀수가 되는 사건은 독립일까요? 종속일까요? 하면 여러분들은 계산해보지 않으면 독립이다, 종속이다를 말할 수가 없어요. 계산해봐야 돼요. 결론. 독립, 종속, 특히나 종속은 그 상황 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종속이야.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계산 가야 됩니다. 계산해봐야 돼요. 그 계산에 대해서는 배울 텐데. 그래서 상황으로는 여러분이 알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종속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이 아니면 무조건 종속이에요. 서로 영향을 안 줘. 서로 쌩까는 사이야. 그게 아니면 종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았던 A가 일어날 때나 A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대해서 B가 같아야 되는데
아니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종속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다. 우리 수렴 발산할 때 했죠. 발산 정의를 어떻게 하나요? 수렴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종속은 그래서 다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독립은 좀 깔끔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늘 보아오던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계산이 정말 칼같이 꼽새만 하면 되는 그런 걸 우리는 독립이다. 독립이 아닌 거는 뭐다? 좀 지저분한 종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시를 드러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흰 공 3개랑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공을 한 개씩 두 번, 연속해서 두 번 꺼냈고요.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 사건을 A다.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 사건을 B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첫 번째 공을 다시 넣고 라는 것을 우리는 복원 추출이라고 나중에 볼 겁니다. 복원한다. 문화재 복원한다는 원위치 한다라는 이야기죠. 옛날 모습, 고려시대의 유물을 복원한다. 고려시대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만들겠다. 그 말은 첫 번째 공을 다시 넣었기 때문에 상황이 원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원, 그 다음 공을 꺼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출,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겠죠. 두 번째, 다시 넣지 않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꺼내진, 하나가 비어있는 상황 그대로 내버려두고 복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원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비복원 상황에서 두 번째 공을 추출한다라는 형태로 비복원 추출이다. 그래서 복원 추출은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1번 상황을 공을 한 개 꺼내고 다시 넣고 한 개 꺼내고 다시 넣고 한 개 꺼내고 10번을 해도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상황 반복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공이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비복원하면 다섯 번 하면 땡이죠. 더 이상 꺼낼 공이 없어요. 이런 게 비복원 추출이다라는 차이. 자, 그렇다면 복원 추출에 대해서 뭐를 물어보는가? 첫 번째 흰 공, 두 번째 흰 공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 비바 A가 뭐냐면 첫 번째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물어봤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흰 공이 나오지 않고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사건. 자, 이 각각을 구해봐야지 감이 오겠죠. P에 B 바 A 한글로 A 발생했어요. 벌써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죠. A가 흰 공이었잖아. 처음에 발생을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그 상황을 내비두나요? 복원해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A가 발생을 했는데 다시 원위치가 되었어요. 원위치에서 새 출발해서 B를 하니까 B만 계산을 하자는 거죠. 두 번째 흰 공이 나온다고 무슨 말입니까? 그래봐야 다섯 개 중에서 흰 공 세 개 고르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P에 B에 A 여집합. A가 발생 안 했대. 검은 공 나왔어요. 검은 공 나왔는데 뭐 했나요? 다시 원위치 해버렸죠. 그래서 공이 다시 원위치 됐어. 그 다음에 B 뭐 보나요? 흰 공 나오는 거 보죠. 그럼 5분의 3이겠죠. 이게 무슨 의미다? 복원이라는 의미구나. 근데 비복원은 볼까요? 첫 번째 A가 발생을 하면 A가 발생했어요. 발생했어요. 지금 전체 몇 개 남았나요? 네 개 남았죠. 흰 공이 한 개를 지금 A가 꺼내버렸잖아. 흰 공 한 개 없어졌죠.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A가 발생하고 B가 발생하려고 그러면 두 개 중에 골라야 될 거 아니야. 4분의 2죠. A가 발생 안 했대요. 한 개 꺼냈더니 검은 공 꺼내버렸어. 남은 거는 네 개지만 흰 공이 아싸 세 개는 아직 여유가 남아있죠. 4분의 3이죠. 네. 서로 다르죠. 그렇다면 이 둘은 비복원 추출에서는 어떻게?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속과 독립의 느낌입니다. 영향을 주고 있죠. 앞에서 비복원 추출, 결론, 비복원 추출에서는 앞에 뭐가 나왔는지가 뒤에 영향을 주잖아. 그럼 둘은 A와 B 사건은 뭐가 되겠다? 종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안 배웠던 내용이죠. 그게 어렵냐? 어렵습니다. 독립 종속은 좀 어렵습니다. 개념이, 계산은 굉장히 쉬워요. 이해하면 쉽고. 그 다음 퀴즈로 가봅시다. 배반 사건과 독립에 대한 이야기네요. 100% 여러분 시험에 기억년 대구 중에 배반 독립 나옵니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배반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배반은 뭡니까? 무슨 사건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랍니까? 그림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전체 집화 U가 있고요. A랑 B랑 떨어져 있는 걸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는 이거를 굳이 정확하게 잘라 먹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되어도 이거는 배반은 맞아요. 근데 배반이 항상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여유롭게 나머지 기타 등등 제3지역이 존재해도 상관없어요. 배반의 중요성은 교집합이 없다라는 겁니다. 배반은 교집합이 없다라는 것이 배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독립이랑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책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건부가 있네요. B바 A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건부에서 B가 일어나고 그 다음 A가 일어나는 분자가 A와 B의 교집합이었죠. 근데 현재 우리는 배반에 대해서 보자면, 배반에 대해서 보자면 교집합이 뭐다? 0. 0이죠. 그래서 0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여기서 5까지를 괄호를 쳐서 생각을 할게요. 이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랬나? 한 줄 적고 갑시다. P에 A 바 B가, B가 일어나든 말든 뭐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이것을 독립이라고 하자라는 이야기죠. 한 어디 갔나? 독립이죠. 그런데 배반은 여기까지 항상 오면 뭐가 생겨버립니까? 0이 되어버리죠. 배반은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조건부를 정리를 하면 배반은 항상 0이 돼. 왜냐하면 분자가 0이거든. 교집합이 없거든요. 근데 독립은 끝에 뭐가 와줘야 됩니까? P가 와줘야 되죠. 그렇다면 독립은 끝에가 P이고 배반은 끝에가 0이야. 그렇다면 중요한 거, 배반과 독립은 어떨 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 PA가 0이면 되죠. 그러면 반대로 이거 뒤집어서 P에 B 바 A부터 신나게 달려온다 그러면 PB가 0일 때, 결론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배반과 독립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라면 배반과 독립은 한 줄에 적혀서는 안 될 내용이에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라도 0이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그렇다면 그림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전체 집합이 있는데 A는 존재해. 확률 2분의 1이야. B는 없어. B는 0이야. 자, 이 상황에서 배반인가요? 네. 교집합 없잖아. 맞는 말이죠. 저, 네. 독립인가요? 이 부분은 아직 여러분이 연산이 잘 안 되겠네요.
A가 1을 먹은 말든 B는 무조건 0일 거고. 없는데. 맞죠? B가 1은, B는 안 일어나잖아. 일어나든 말든 B. 이 계산은 좀 이따 배울 겁니다. 3입니다, 그래서. 요 계산은 요 바로 뒤에서 배울 거니까. 여러분한테 꼭 주지시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배반과 독립이요. 한 줄에. 배반이 아니면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존속이면 배반이다. 뭐 이상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텐데,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수 있느냐, 그것만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멘트 중에는 99% 괄호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PA랑 PB는 0이 아니다라는 멘트가 아마 괄호에 달려있을 거예요. 그럼 이 괄호를 보는 순간, 뭐를? 어? 뭐면 뭐다는? 틀린 말이겠구나. 맞죠? 종속이면 배반이다. 배반이면 독립이다. 이상한 헛소리 막 많을 텐데, 다 틀린 말이에요. 한 줄에 적기면 안 돼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이거 독립식 보고 나면 여러분한테 설명이 좀 더 깔끔할 텐데요. 독립은 뭐냐 그러면 AB가 이쁜 형태를 띄고 있을 때가 독립입니다. 정말 깔끔한 형태일 때. 배반은 뭔가요? 떨어져 있을 때죠. 그 둘은 한 줄에 적히기가 어렵습니다. 식을 보고 나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배반과 독립은 뭐다? 둘 중에 하나가 0이 된다면, 또는 둘 다 0이 된다면 배반이면서 독립 가능해요. 그거 아니라면? 아니라면 종속이다. 내가 아까 말을 막 무조건 아무거나 하면 다 틀린다 했는데 그 말은 아니고요. 배반과 독립은 한 줄에 가면 안 돼요. 독립이 아니니까 종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도 내릴 수 있겠네요. 둘 다 0이 아니다. 그런데 배반이야. 어, 배반이면 독립이 아닌데 종속이겠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로 길게 되어 있는데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수학 문제에는 이벤트가 있거나 확률은 항상 양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랑 같은 말이겠죠. 자,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은 뭐가 돼야 되느냐면 서로 배반이면 독립이 아닌 거죠. 독립이 아니면 우리는 종속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독립이면 배반이 될 수는 없겠죠. 대우잖아. 독립이 아니다. 대우.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이 1번에 대해서 대우죠. 대우. 그래서 PA가 0보다 커요, PB가 0보다 커요를 일반적인 상황이라 그러면 일반적일 때는 배반 독립 한 줄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독립의 수식을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독립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자, 이거죠. 내가 말한 수식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이 부분을 유심히 보고 그 다음 오른쪽에 일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증명은 안 할 겁니다. 말로 할 거예요. 자, 독립을 우리는 수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계산을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이다. 독립 뭔가요? 상관 안 한다 그랬는데, 상관 안 한다 그랬는데요. 그럼 상관 안 하면 무슨 이런 식이 나올까? 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적어볼게요. P에 B바 A 할까요? B바 A. 이거는 조건부에서 항상 뭐랑 같다? PA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B랑 A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잖아. 자, 여기까지는 조건부입니다. 우리는 이 식을 적은 이유는 조건부 때문에 적었어요. 그런데 독립을 여기 적어봅시다. A가 일어나든 말든 뭐가 된다? 독립이면. 독립이면 여기에 뭘 적었나요? P? 그냥 B죠.
형은 손톱 그만 먹고. 배고프나? 독립은 이렇게 가죠. 맞나요? 그렇다면 요 부분만 따로 떼서 생각하면 부모를 왠지 넘기고 싶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모를 넘겼더니 A 교집합 B는 뭐가 되겠다? A랑 B를 곱한 게 된다라는 게 독립입니다. 여러분 독립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교집합이 A와 B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걸로만 보면 돼요. 이런 건 독립입니다. 상황 그 다음은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예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전체 집합 1이라는 확률을 가지는 전체 집합에서 A가 2분의 1이고요 B가 2분의 1인데 교집합이 4분의 1이면 곱하니까 4분의 1인 거죠. 이렇게 깔끔한 형태가 독립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멀어져서 이 부분이 4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다. 그럼 독립이 아닌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상황으로는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시는 앞으로 계속 볼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거 뭐 내가 뭐 강조를 하나 안 하나 여러분은 수식에서 계속 풀게 될 테니까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독립은 PA, PB의 곱이 교집합이 될 때 우리는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성립 안 하면 뭐가 될까? 종속이겠죠. 이 식이 성립 안 하면 종속입니다. 이거 성립하면 독립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런 이유로 요래 된다 이래 되면 독립이다. 같은 말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같은 말이다 라는 거죠. 어메! 쉬운 거 연습. 예를 들어 한 개 주사위를 던질 때 2의 배수 짝수네요. A 짝수 3개 2분의 1. 그 다음 3의 배수 36 3분의 1. 교집합 6 6분의 1. 두 개 곱하니까 6분의 1. 오! 독립. 너는 독립. 이런 개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말로 표현해 볼게요. 맥도날드 햄버거랑 콜라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요합니다.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풀 확률 문제 중에서 뭐 많은 건 아닙니다만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수식이 확 줄어들어서 기본 액기스만 딱딱딱 풀면 되는데 이거 생각 못하면 산으로 가고 있어. 막 이상한 식으로 가고 있어. 뭐 응이야. 지금 이 문제 알지도 못하는데 뭐가 응이야. 이 유형 나오면 말로 먼저 이렇잖아? 그럼 요래 되겠지? 이렇게. 그거는 확률 연산이라는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약 두세 달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틀려서는 안 될 문제 유형이 쉬운 겁니다. 여러분 그 극한 처음 할 때는 극한 기본 문제가 와 어렵대지만 지금 보면 대부분 쉽게 풀겠죠.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확률 연산은 굉장히 쉬운 파트인데 그 중에서 몇몇 문제는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수식이 좀 복잡해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AB가 독립이면,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볼게요. AB. A가 햄버거, 상하이 버거 할게요. 내가 상하이 버거를 좋아하니까. 상하이 버거와 콜라 이야기입니다. 아, 근데 상하이 좀 그러니까 빅맥 합시다. 빅맥. 가끔 빅맥도 먹으니까요. 콜라. 자, 상황을 봅시다. 독립이야. 내가 빅맥을 먹으면 나는 콜라도 되고요. 커피도 되고 사이다도 돼. 아, 상관없어. 독립이야. 콜라를 먹으면 빅맥 아니야. 상하이 버거 무슨 뭐 이상한 거 다 돼. 서로 독립이야. 상관 안 해. 그렇다면 빅맥이 콜라든 사이다든 콜라든 아니든 상관없다면 콜라 아닌 거를 신경을 쓰겠냐고. 여기 말을 볼까요? A가 콜라이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잖아. 그렇다면 내가 빅맥을 골랐는데 뭐가 나왔나요? 그 내가 계산대에다가 주문하면서 아무거나 주세요 그랬어. 콜라든 상관없다잖아. 나는 독립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B의 여집합 사이다를 줬어. 그럼 내가 성질을 낼까? 왜 사이다를 줘? 왜?
콜라를 신경 안 쓴다라는 말은 콜라 아닌 게 와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죠? 그래서 A는 B 여지밖 가도 자동적으로 독립이에요. 또 반대로 나는 콜라에는 아무 햄버거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콜라랑 아무 햄버거나 줘 이랬어. 근데 그 사람이 콜라랑 상하이 버거를 줬어. 그럼 내가 성질을 낼까? 왜 나에게 이것을? 그런 거 없죠. 왜? 나는 빅맥이 오든 말든 상관 안 한다잖아. 독립이니까. 그럼 빅맥 아닌 거 상하이 버거 온다고 해서 성질 낼 일이 아니죠. 왜? 서로 독립이니까. 그 다음 이 사람 내 가서 아무거나 줘 이랬는데 사이다 주고 상하이 버거 줬어. 성질 낼 일이 아니죠. 왜? 나는 상관 안 하니까. 그래서 서로 독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A가 태연이고, 그 다음에 여친 이름이 무슨 빈이었던 것 같은데. 둘이가 싸워서 깨졌어. 나가리 됐어. 그러면 A는, 태연이는, B가 지나가든 말든, 복도에 지나는데 B가 쑥 지나가. 상관 안 해. 왜? 깨졌거든. 근데 태연이가 이렇게 서 있는데, B가 아닌 다른 여학생이 지나가. 상관 안 하죠. 상관할 수도 있죠. 이분 애가 지나가는. 아니, 이게 독립입니다. 상관 안 하는 거예요. B는 태연이하고 깨졌는데, 옆에, 태연이가 지나가든 아니면 다른 뭐 해수가 지나가든 상관 안 하죠. 왜? 뭐 상관 없으니까. 이게 독립이에요. A와 B가 독립이다면 네 개가 세트예요. 다 서로 여지파까지 전부 다 상관 안 합니다. 다 독립이에요. 독립이라고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교집합이 될 것이다. 그것도 물론 다 성립한다는 얘기. 다시 볼까요? AB가 독립이면 A의 여집합의 확률이랑 B의 여집합의 확률 곱하면 이거 뭐가 될까?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 성립하겠죠. 왜? 독립이니까. 서로 상관 안 하니까. 맞나요? That is 독립이다. 그래서 이런 수식적 증명이 알면 좋죠. 변형을 해보면 좋은데 말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A랑 B 여집합이 서로 독립이라고 곱하면 같겠구나. 수식적으로 이쁘게 이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데요. 여러분 서술형할 때 이거 물어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A와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 B 여집합이 독립임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적어야 되겠죠. 요 부분을 수식으로 드모르한 법칙을 쓰고 1-뭐시기 합집합이니까 분리, 교집합은 곱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 인수분해로 다시 묶어서 두 개를 묶었더니 곱이 요 놈이 요렇게 된다. 이거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머리는 절대 외울 수는 없겠죠. 표현할 수 있을 필요, 나중에 서술형할 때는 한번 요 부분을 꼭 복습이 좀 필요합니다. 결론, 독립이면 전부 다 독립이다. 상관 안 한다라는. 자, 대표형 51 보겠습니다. 한계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홀수 사건 A. 그러면 A는 뭐가 되나요? 135. 소수를 B. 235. 5 이상 C. 56. 짝지어진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가? A와 B 교집합 뭔가요? 여기서 3호죠. BC의 교집합은 5. AC의 교집합은 5. 자, 두 개니까 이거 확률 뭐가 될까? 3분의 1이고요. 이거 확률 뭐 될까? 6분의 1이고요. 이거 확률 뭐가 될까? 6분의 1이죠. 그럼 AB 확률 얼마인가요? 2분의 1, 2분의 1이죠. 6분의 3, 6분의 3.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3분의 1인가요? 아니죠. 아니네. 자, BC.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6분의 1인가요? 네. 맞네. 이건 아닌 거고.
그 다음 AC 맞아요.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인가요? 맞네. 그럼 이런 거 독립인 거예요. 이거 보고 이해가 됩니까? 이 독립 정수 찾을 수 있나? 홀수 소수 5 이상 이거 갖고 눈으로 보고 독립 아 절대 안 보입니다. 적어야 돼요. 교집합 찾고 곱해가지고 곱해서 AB 곱해서 교집합 확률이랑 비교를 해서 맞나 안 맞나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대표용으로 가볼게요. 승부차기 성공률이 0.7, 0.8이 두 선수 AB가 차례로 승부차기를 할 때 다음은 뭐예요? AB의 승부차기 성공할 확률. 아, 이 말이 왜, 이 문제가 왜 여기 왔냐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로 돌아가는 거죠. 승부차기가 앞에 사람이 넣어버리면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 부들부들 떨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현실이죠.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단 한 번이라도 심리적으로 부들부들 영향을 준 적이 없잖아, 답에. 독립을 가정을 하죠. 그래서 그냥 독립 가정하고 옛날처럼 풀어보세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승부차기 성공률 0.0, 0.8이다. 이 말은 뭐다? 성공률이 주어져 있죠. 누가 먼저 차는 상관없이. 아, 독립이구나. B가 여튼 말든 0.7이라는 이야기니까. A가 노튼 말든 0.8이라는 이야기니까. 아, 독립이구나. AB 모두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 풀이보면서 이야기할게요. 해서 사건 AB는 독립이다. 왜? 확률이 고정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로는 뭐라 했냐면 A도 B도 성공할 확률을 물어봤거든요. 그 한글적 수식적 표현은 AB의 교집합입니다. 근데 우리는 독립이니까 뭐로? 곱셈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0.7하고 0.8을 곱해서 0.56이라고 하죠. 중학생 붙잡고 A도 성공 B도 성공 얼마일까 하면 얘들을 분명히 곱하죠. 곱의 법칙이니까요. 둘 다 동시에 일어나니까요. 근데 우리는 독립이라는 거에 의해서 곱셈을 한다라고 부가적으로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계산은 원래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A는 성공하고 B는 실패한다. 이건 뭡니까? A는 발생하고 B는 발생 안 한다인데 독립이니까 곱하겠다. 그래서 이거랑 이 사건 곱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용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여사건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한다. 1 빼기 둘 다 실패한다. 어, 둘 다 실패한다고? 그런데 뭔가요? 곱셈이죠. 그래서 A가 실패한다, B가 실패한다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자, 독립. AB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개 주사위를 던져서 먼저 3의 배수 눈이 나온 사람이 이깁니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3분의 1인가요? 자, 그러면 A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A부터 시작해서 승부가 날 때까지 그러면 시작 한 방에 끝날 확률이 얼마입니까? 3분의 1. 표시를 먼저 해볼게요. A가 성공 끝 또는 A가 실패하고 B가 실패해야 다시 A한테 기회가 오겠죠. 그 다음 A가 성공 이렇게 되면 되죠. 또는 실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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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A한테 다시 기회가 와서 성공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확률적으로 보니까 동글뱅이 3분의 1 두 번째는 실패한다 실패한다 3분의 2가 두 번 발생하고 3분의 1이 한 번 발생한다. 이것은 당연히 3분의 2가 네 번 발생하고 발생한다. 이거 무한히 가면 뭐가 될 것 같아? 무한등비급수죠. 그러면 횟수로 5회로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A가 이길 확률 이거는 무한등비급수입니다. 수항 3분의 1이고요. 공비는 9분의 4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A가 이길 확률 5회 내에는 이렇게 이해되죠? 안되면 질문하시고 해서 풀이에서처럼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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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한번 보고 갑시다. 배반 사건이므로 그래서 어쨌다고 각각을 더하고 있죠. 배반 사건이므로 교집합이 없으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합의 법칙의 기본이죠. 둘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면 우리는 합의 법칙을 더하잖아. 그러면 배반 사건이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합의 법칙을 쓸 수 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말이 배반 사건이므로 덧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확률을 더할 때 합의 법칙임으로도 쓸 수 있고요. 배반 사건이므로 덧셈으로 계산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일단 독립종속은 개념적인 부분이 많고요. 독립시행은 개념 더하기 계산인데 이항 정리. 아 이거 중요합니다. 독립시행은 요 다음번에 바로 이항 분포로 넘어가서 또 확통 처음 이야기할 때 조합은 계속 나와요 해서 그 조합이 또 나오죠. NCR 보이죠? 독립시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독립이라는 단어를 배우자마자 독립시행이 나오죠. 그러면 독립에서 시행한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를 아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복원수출이죠. 원위치 해버리면 매번 상황이 똑같으니까 앞에 뭐가 나오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거죠. 흰공, 검은공에서 내가 지금 흰공 뽑았어. 그럼 다시 원위치를 시켜버리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인가? 동일한 시행을 흰공 꺼내는 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할 텐데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복원 추출, 원위치 한다는 이야기야. 이걸 우리는 독립시행이라 합니다. 자, 확률.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1회의 한번 내가 주사위 굴려가지고 뭐 할까요? 3회 배수할까요? 한 번 해가지고 3회 배수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그 확률이 P입니다. 한 번 딱 굴려서 3회 배수 나올 확률은 3분의 1인데 이거를 반복해요. 반복. N번 반복합니다. 그 상황은 뭐? 원위치 하는 거예요. 네. 처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난다. 일어날 횟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NCR의 P에 1-B에 N-. 이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주사에 120번 굴려가지고 1인 눈이 20번 나올 확률 뭘까? 진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할 때 여러분한테 이거씩 이야기 한 거예요. 기억 날란가 모르겠는데, 120번 굴려가지고 진짜로 주사에 1이 20번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그랬을 때, 120C에 20에, 6분의 1에 20에, 6분의 5에 100승이다. 왜? 뭐, 이건 뭐, 저 계산할 수 있냐? 내한테 그래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지금 독립시행이에요. 주사위를 1의 눈이 나온다를 주사위 굴리는 걸 120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하면 6분의 1인 거고 1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6분의 5가 되는데 R번, 20번 일어나고 100번은 안 일어나요. 이거 독립시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했던 이야기 이거 다시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수식보고 증명으로 갈게요. N번 시행합니다. 전체 시행 횟수예요. 전체 횟수. R번은 발생 횟수입니다. 주사위 여기서 3회 배수가 일어나는 R번은 실제로 발생 횟수. 그 다음 여기 R도 같죠. 이것도 발생 횟수예요. P는 그 해당 사건의 확률, 여사건의 확률.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게 R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가 N-R번 일어나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독립시행이죠. 반복해서 일어난다. 자, 수식을 확인해 봅시다. 이 하나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속쓰려. 독립시행에서는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서로 독립이므로 시행 결과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쭉쭉쭉쭉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4번 던집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N이 4라는 이야기예요. 총 시행 횟수는 4번입니다. 1의 눈이 나온답니다.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P는 6분의 1이죠. 그런 결과치가 최종적으로 3번이 나오길 바란다 했으니까 아까는 무슨 문자를 썼나요? R이 3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번 중에서 3번 나온다 했지 순서는 상관없는 거잖아. 맞죠? 4번 중에서 3번 나와요. 4번 중에서 3번 나와요. 4번 중에서 3번 나와요. 4번 중에서 3번 나와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뭔가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가 똑같은 동글뱅이 3개와 X를 나열하는 경우라서 여러분한테 이거 물어보면 4팩 3팩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맞잖아. 그런데 4팩 3팩이라고 보면 조합으로 갈 때 조금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다 1팩 적어주면 조합하고 맞긴 맞는데 생각을 조금 바꿔봅시다. 4자리 중에서 동그라미를 선택할 3자리를 고른다라고 보면 되잖아. 이 의미가 4개잖아요. 이거 4개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자. N인 4 중에서 발생할 자리 R을 3개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4자리 중에서 동그라미를 선택할 3자리를 고른다. 이거 뭔가요? 그래서 4시3이죠. 그래서 조합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합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뭐다? 4시3이에요. 확률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어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이야기는 4시3이 됩니다. 4번 중에서 3번이 발생할 형태적인 부분의 경우의 수는 4시3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각각의 확률이 다 똑같아요. 동그라미는 전부 다 6분의 1로 이루어져 있고요. X는 6분의 5로 이루어져 있어요. 순서만 다르고 동그라미는 6분의 1로 X는 6분의 5로 이루어져 있고 동그라미는 6분의 1로 X는 6분의 5로 이루어져 있고 똑같죠? 적어보니까 뭔가요? 일어나는 거 동그뱅이는 전부 다 그 확률의 3승 결론 P의 3승인 거고 일어나지 않는다 1-P의 1승이 전부 다 다 같잖아. 맞나요? 그럼 이런 동등한 상황이 몇 개 있느냐? 4시3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밑에 보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이 상황을 뭐라고? 확률 P는 4시3에 일어날 확률 P 6분의 1 요거랑 같은 거 적어줘야 되겠죠? 3번 일어나고 그 다음 여사건 6분의 5가 1승이다. 이게 지금 뭐다? 독립시행이다. 반복한다. 독립시행 반복이에요. 반복한다. 이제 잘 안되죠?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동전을 5번 던진다 그럽니다. N이 5죠.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P는 2분의 1이죠. P의 여지 1-P도 2분의 1입니다. 3번 나온대요. P는 5번 중에서 3번 나온대요. 무엇이? 앞면이 3번. 뒷면도 2분의 1이네요. 2번. 땡 이렇게 봅니다. 4번 이상. 4번 또는 5번이죠. 그래서 P는 5C4 4번에 2분의 1에 나중에는 합쳐서 적을 건데 지금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분리를 할게요. 더하기 5C5에 2분의 1에 5승 이렇게 앞면이 적어도 2번 앞면이 2번 3번 4번 이것은 앞면이 1 빼기 뭐를 구하면 되나요? 0번 5C0에 2분의 1에 0승 2분의 1에 5승 빼기 5C1에 2분의 1에 1승 2분의 1에 4승 나중에는 이거 합쳐서 그냥 2분의 1에 5승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다 어렵지 않죠? 정우 잔다. 정신 차리고 독립시
통계 가자마자 바로 다시 나옵니다. 이항 정리할 때 강조했죠. 뒤에 계속 나올 것이다. 이항 정리 시하고 똑같고요. 모이기는 A 더하기 B 전개식이지.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다니. A 더하기 B의 N승 전개하면 일반형 시그마 NCR의 A의 R승에 B의 N-R이다. 이게 지금 P가 되고 이게 지금 1-P가 되는 형태가 지금 이거잖아. 독립시행하고 똑같죠. 한 개 주사위를 던져서 홀순이 나오면 동전을 세 번 던지고 짝순이 나오면 동전을 두 번 던지기로 할 때 동전이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 구하라입니다. 자, 나누어 봅시다. P1 홀수. 홀수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는 동전을 세 번 던져서 뭐가 돼야 됩니까? 앞면이 두 번 나와야 되죠. 그렇다면 3C2에 동전은 2분의 1에 2승, 2분의 1에 1승이니까 3승 바로 적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P2 짝수가 나오면 2분의 1을 곱해주고 두 번 던진대요. 2C2에 2분의 1에 2승. 이 둘을 더하면 되죠. 왜 더하나요? 배반 사건이거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독립시행이다. 이해되죠? 네. 여기까지. 해서, 뭐, 유제랑, 유제, 연습문제는 좀 미루고요. 유제랑, 그 다음 RPM 유형편. 그 다음 끝까지. 빨간색 아까